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활용해볼 것은 에너지코, 보급형 에너지코를 하는 것입니다.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요.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코 방금은 280에 좀 샀고요. 나머지는 비숍 캐릭터로 252 이하로 해서 막 220 이렇게도 샀었는데, 어쨌든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서 장사하는 것인가. 이거는 약간 지인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. 간단하게 엑솔랩소 시프케이프 이런 거를 이렇게 뽑아서 파는 건데요. 1억 6천이잖아요 지금, 그죠? 그러면은 개당 지금 280이라고 치고 40개가 들어갑니다. 그럼 1억 1200이죠, 그죠? 그럼 에너지 코어를 하나 살 때 보통 이제 300에서 500 정도 보통 한 300 정도 스카니아에 사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들어가는 돈이 1.2억인데 팔 땐 얼마입니까? 1억 6600에 팔 수 있죠. 옵션이 제일 안 좋은 걸 나와도, 하지만 여기서 옵션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결론은 뭐냐, 지인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글로브는 더 사네요. 슈즈 가격 맞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. 그럼 나온 게 뭡니까? 시프 케이프를 한 두 개 뽑고요. 아, 두 개 뽑기 좀 애매하네. 얘가 네 명이 네 개 올리네거든. 같은 거다. 그렇지만 저는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샀다는 가정하에 치면은 가격은 그런 거고요. 인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. 그러면 여기서 교환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장점이 뭐냐, 제가 6에 80몇인가 먹어갖고 한 20억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, 그때도 뽑아갖고 했거든요. 저는 슈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격이 맞으면은 시프보다는 파이렛이 더 안전하죠. 덱스도 있고 록도 있으니까. 근데 옵션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최저의 가격으로 올려야 되겠죠. 앱솔랩스 안해요. 방어구에는 강한 불안합니다. 저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다는 가정하에 남으면은 수수료 빼고 한 3천만원 정도씩 남죠. 고학 보면은 막 사는 사람들 있는게 바로 이런것 때문인데, 추움 나오면은 또 어마무시해지고 이렇게 막 몇십 개씩 막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지.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뭐 샀다는 가정하에 치면은 거의 1억 이상이 남는 것이죠. 대신 인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.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? 그렇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고맙습니다.